작은 기획, 기도로 듣는 음악, 하느님을 찬양한 뮤즈의 노래, 교회 음악 역사에서 반짝이는 숨은 보석, 여성 음악가들의 발자취와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17세기 이탈리아 밀라노의 음악가 기에라 마르가리타 꼬졸라니의 작품 보내드립니다. 꼬졸라니는 수도자였습니다. 1602년경 부유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고 18살에 베네딕토 수도원에 입회합니다. 작곡가로서뿐만 아니라 가창력도 뛰어난 이 끼아라는 1640년부터 50년 사이에 네 권의 작품집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장직을 맡은 후에는 이러한 작곡 활동에 매진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끼아라가 1650년에 출판한 작품집 살미 아 오토 보치 콘체르타티 팔성부의 콘체르타토에 의한 시편집,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출판 작품집인데요. 이 안에 보면 큰 규모의 저녁 기도들, 또 시편들, 또 모테토와 성모님을 공경하는 노래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보면 가브리엘리의 음악을 연상케 하는 복합창, 그리고 여자 수도원의 전례뿐만 아니라 남성의 음성에 어울리는 곡들도 있고 또 그 안에 내재된 작곡가의 열정, 이것이 끼아라의 다양한 음악 세계였습니다. 끼아라 마르가리타 꼬졸라니의 살미 아 오토 보치 콘체르타티 중에서 시편 109편 딕싯 도미누스, 주님께서 내 군주께 말씀하시기를. 구드른 슈레펠의 지휘로 하노버 소녀 합창단, 하노베르시 호프카펠레, 그리고 여러 솔로이스트가 함께 연주합니다.
지나지요, 요.